야, 벌집 생각보다 안 나온다. 산호? 네, 산호가 원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건데 결국 한국인 종특상 빚을 지고 더 좋은 걸 사고 좋은 집을 사고 빚 갚으려고 하는 게 돼버려가지고 결국 노가다가 돼버리죠. 근데 원래 별 목적 없이 의식 없이 그냥 친구들하고 즐기는 게임인데 사실. 원래 목적은 인간의 본성이란 게 그런 법이지. 안 갚으면요, 안 갚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도촉을 해야 한다던가 누가 장기 빼러오지도 않고. 그냥 진짜 순수하게 힐링하는 게임인데 한국인들은 이런 거에 던져놓으면은 어떻게든 스스로 목적을 찾아서 없는 목적이라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절대 게임을 게임으로서 이 게임의 원래 의미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간 아닌가.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만 하지 않았지만 알아서 그렇게 하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벌에 쏘여가지고 이꼴됐어요. 이꼬라지가 돼버렸어요. 벌이 날 쐈어. 아니 또 웃긴 거. 또 내 얼굴을 봐가지고 깜짝 놀랐잖아. 왜 자꾸 내 얼굴이 나오는 거야? 불안하게.
이건 금붕어. 금붕어 어디 어항 없나 어항? 아 그래? 어 정경이 잡았다. 플러스 마일리지. 오케이. 진짜 격렬하게 회가 먹고 싶다. 갑자기. 얼마나 맛있게요. 고등어회도 잘 숙성한 거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딱 겨울쯤에 딱 겨울 딱 시작할 쯤에 딱 해가지고 살 왕창 오른 거 구워 먹는 거랑 또 다른 맛이 나죠. 뚠뚠뚠뚠. 아, 그래요? 하지만 이 섬의 이름은 동심을 파괴하지. 사체를 썼으면 신장이라도 라는 섬이죠. 나루호도, 어, 그리스도, 체리블라섬. 어, 호스팅 감사합니다. 가슴 아파도 진짜 옛날 노래다. 그 노래도 이제
하... 가구를 참 쓸모없는 걸 사는 파는구나. 삽이 없어요. 근데 한국어 더빙, 그러니까 기계음 해가지고 기계로 조합해가지고 빠르게 돌린 거예요. 살짝 보면은. 확 땡기는 게 없네. 생물 보여줬어요. 생물 도감 받았는데 그래서. 뭘 하면 될까? 네비 나방이야? 네비도 아닌 나방. 네, 이거 리얼타임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스위치 시간 돌려가지고 하잖아. 우효 우효 돌아봐라. 아, 두미터널 해야 되는데 이거 하니까 왠지 알고 싶지가 않다. 두미터널 왜일까? 내 마음이 매우 많이 피폐해져 있었다는 반증이 아닐까. 아, 그러네. 동사리는 난 처음 보는 물고기인데? 동사리? 뭐에 쓰는 물고기지? 잠깐 시간 있어?
아, 그래요? 아, 왜 아이템이 안 나오지? 참, 생전 처음 보는 물고기들도 참 많은 것 같아. 동사리. 동사리라, 성이 우면 우동사리. 미안. 가자미를 잡았다. 아, 진짜 내 방송 평균 연령을 알수 있어. 회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나도 사실 회 맛은 진짜 나이 먹어서 알았으니까. 어렸을 때는 회 무슨 맛으로 먹냐 그랬는데 그거 다 초장 맛이라고 와사비 맛이라고 아니었어. 진짜 나 20대 중반까지 회왜 먹는지 몰랐어요. 이해를 못했어. 회 맛을 몰라가지고. 아, 돌멩이. 오, 이건. 아, 가자미. 근데 넙치? 크다. 넙치가 이렇게 크구나, 가자미보다. 그렇지, 그냥 회로 먹거나 회로 돼 있는 모습만 하니까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 물고기들이 많죠. 방어. 야, 인왕 나름 괜찮았어. 내가 쌍둥이 것만 빼면은 개빡쳐가지고 욕한 거 빼면은 괜찮았는데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마전하고 있어요. 내일 완공됩니다. 네, 일단 5천 마일리지는 갚았고 이동 여기까지 정착비. 이제 집 만들기 시작했어. 그냥 크기로 구분하는 거 아닐까요? 가자미랑 넣지? 전갱이. 근데 지금 이 시간대에 할 만한 게 진짜 낚시밖에 없어. 지금으로서는. 나쁘지 않은데. 네. 오! 이건 초롱하기. 난 이거 심해에 사는 거 아니야?
클리오레. 와, 6만벨 더 모으면은 집대 출금 갚을 수 있다. 일단 어찌됐든 간에 아, 그래요? 세종시로 파이팅입니다, 막스페인님. 잘 드실 거예요. 파이팅! 미꾸레지. 아, 이 새끼. 아이씨. 울었는데. 이 녀석. 납줄개. 오케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화를 한 개 더 낚았다. 이미 한 개를 미리 낚아놨었지. 아, 이거 만들라고. 재활용 장화를 완성했다.
오케이. 만들어 왔어. 삐. 오, 오케이. 넣기. 국은? 엉성한 도끼. 아! 돌을 3만 원어 감사합니다. 한 접시 드시고 화이팅. 화이팅. 저의 살이살을 위해 아름답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돌이 도끼 맞는데 필요한 거였구나. 세상에. 그냥 팔았는데 두 개, 지금까지 한 세 개 나왔었는데 다 팔았는데. 하나 빼고. 이거 지금 땅에 떨어뜨려 놓은 거 하나 빼고. 이런 지 얘기를. 엉성한 도끼. 아, 저도요. 아무도 없는 이런 섬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서 뭘 하려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아무튼 뭐, 네. 뭔가 하겠죠, 하기는. 뭔가 하긴 하겠지. 아니, 나무가 부서지진 않네. 나무가 부서지진 않아. 그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무를 자르고. 물고기 낚시도 하고. 생존을 하면서 또 쏠 순 없다.
또 쏠 순 없어. 지금도 눈탱이가 밤탱인데. 어디 있지? 아, 여기였구나. 벌목의 제왕. 아, 이거 하니까 갑자기 친구의 도라에몽 그거 생각나잖아. 아, 쉣. 이럴수가. 도끼가 너무 빨리 부서지는 거 아니야? 아, 돌이 없는데. 지만 타산 음료 먹고. 나도 타산 음료 하나만 줘. 맥주냐 저거? 더러운 놈들. 이름 모를 잡초가 부족하구나. 너구리 텐, 아, 이거. 어, 그래. 돌이 있긴 있구만. 머리 아래 하반신도 하반신이래. 아랫도리도 안 입은 그 호랑이 새끼가. 그래, 하이실종. 저 호랑이 바지도 안 입고 다니잖아. 노출광이잖아, 노출광. 약수자. 다시 돌아왔다. 드디어 얼굴이. 드디어 약을. 드디어 눈탱이 밤탱이에서 돌아온 섬의 노예. 그렇지, 이거지. 이 얼굴이지. 하필 벌에 쏘여가지고, 씨.
노출광. 뭐 올해는 여름방학 포기해야죠. 뭐라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연기됐는데 그러려니 해야지. 이는 모를 잡초야. 아, 그래요? 쥐네? 통조림. 아마 내일 또 해야겠죠? 2미터널 하긴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검사를 안 하니까 일본 확진자가 적죠, 당연히. 어우, 또 도미! 아, 도미 진짜 먹고 싶다. 아, 진짜. 지금이 한 7-8시면 방송 때려치고 그냥 가는데. 회 먹으러 가는데. 아, 하필 10시가 넘어가가지고. 오, 또 넙치. 이름 모를 넙치야. 진짜 매운탕 먹고 싶다. 네, 안녕하세요. 동사리.
맞아요, 몽계난국어. 나는 친구 모 아파트처럼 기계음으로 해가지고 대충 뭉갠 줄 알았는데 아닌가? 성우라 따로 녹음을 한 건가? 부엉씨 그래, 사체를 썼으면 신장이라도라는 섬에서 관리인을 하고 있어. 아니, 감히 내 섬에 함부로 들어오려고 하다니, 이 녀석들. 아, 근데 이거 바다에 가깝게 치면은 못 치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 아까 텐트 하려고, 내 텐트 치려고 할 때 봤는데. 팔아볼까? 얼추 얼추 이쪽에다 더 지워주면 되겠지 뭐. 아우 시부엉 개빡치네 이 시부엉. 여기면 되겠지. 500배!
아, 오징어 낚기 캠페인. 제 스위치가 완전 초기형 스위치라 가지고 초기형 스위치 엄청 비싸게 팔린 다음에 구형 컵함 때문에 참 에휴 그게 뭐가 좋다고 씨. 어쩔 수 없나비야. 어두 인간이 밉다. 동물의 숲은 그 정도 할만하죠. 매니아들이 많으니까. 네. 어, 있었고 말고 대충 지 대충 깔아놨어. 요즘에 부모님들이 게임기 사준다잖아. 차라리 애들이 스마트폰 같은 거 사주면은 유튜브로 뭘 볼지 모르니까 차라리 게임기 사주는 게 낫다고 게임기 사준대. 그렇다고 하더라고. 네. 차라리 게임기는 게임만 하니까. 자, 라떼는 그래. 라떼는 말이야 게임기 사달라 그러면 엄마한테 싸다고 맞았대. 심지어 이걸로 돈을 벌지 않을 돈을 이걸로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도 최소한 8년차 7-8년차까지는 안 좋은 눈이었어. 항상 어머니가 안 좋은 눈빛으로 날 봤어. 그때도 생활비는 드렸는데 보태드렸었는데 요즘에서야 좀 이제 유튜버가 좀 괜찮은 직업으로 각광받으니까 TV에도 나오고 스트리머나 조금 나아졌는데 옛날엔 진짜 사라졌네.
이게 섬마다 나오는 물고기들이 좀 다르죠? 열매라든가. 갈치야. 어머 갈치 쩔지. 어머나. 어케나 깠니? 부엉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팔아버리자 상갈치. 또 낚을 수 있겠지. 상갈치는 일단 팔지 말아볼까? 뭐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거라 잠자도 안 바뀔 거예요. 네, 스위치요. 나비 보베티 다운은 뭐예요? 지금 몰라가지고. 도구 레시피. 어우, 테크놀로지. 잘 부서지지 않는 튼튼한 도구 레시피를 배웠다. 재료 모기가 쉬워질 것 같은 예감. 하지만 소재가 만만치 않겠지.
어, 가능하네, 도끼. 철광석이 있는, 있어가지고, 목재랑. 오케이. 삽. 낚싯대. 좋아, 이 도끼로 너구리를 담그겠어. 느껴지나 이 살인마의 눈빛이. 이 죄책감 없는 눈빛. 어이구, 나무가 쓰러지는구나. 벌목을 시작하지. 네, 안녕하세요. 다시 잘하겠죠? 노가다, 지역 노가다 같은 거 안 했어요. 그냥 되는 대로.